8년동으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성남동 네. 그 시험 선거를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네, 그때 네. 제가 슬로건으로 그분한테 네. 그 시의회 부의장까지 하고 했던 분이 택시 몰던 분이었는데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슬로건을 한게 수만 번 제대로 쉬어 봅시다. 아, 네. 너무 공기가 안 좋았던 거죠. 크린서그를 지금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아마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이 신도시인가 이 원도시 문제 다 연결되지 않나 보는데 그거 어떻게 좀 이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이 교육이 낮고 키우고 좋은 도시 얘기하면서 제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얘기를 했는데 아동 친화 도시를 지정받는 기준 중에 공기 질도 심지어 포함돼 있어요. 아이들 영양 문제 같은 건 기본이고 뭐 교육 수준 기본이고 공기 질도 돼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인증받을 때 점수 잘못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말씀하신 그 시점보다는 저는 분명히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좋아진 게 이제 우리가 관리가 좀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공업 그 구조가 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저 2013년, 14년도부터 해서 SK 인천 석유화학이 파라자일렌 공정을 신설하면서 주민들과 굉장히 다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뭐 중앙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뭐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 뭐 사실은 정유 공장에는 흔히 있는 그 플레어 스택 불꽃 나가는 것 때문에 막그 자체로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물론 그 회사하고 인근 주민들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랫동안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많이 상생 관계로 접어들었고요. 그 인접 지역은 사실은 SK 그 회사의 지원을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걸 계기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문제가 과연 SK 그 회사만의 문제였겠느냐? 아니다. 주변의 중소 공장들 똑같이 공해물질 배출업소들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기 배출 오염, 대기의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그 TMI라고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측정기를 굽두게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옆 건물에 가면은 그 대기 오염 그 통합 관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제 센터가 우리 CCTV를 통해서 일반 그 방범과 안전을 관리하는 CCTV 관제 센터가 있고 별도로 그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통합 관제 센터가 24시간 운영됩니다. 거기는 운영되고 그걸 통해서 대기 오염물질이 나가는 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그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가 처벌하고 또 어려운 업체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 구비를 합쳐서 시설 개선 노력을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확한 수치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아졌을 거로 보고 그 사이에 그 18년, 17년쯤에 저희가 뭐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를 잘 잡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SK 관련해서 뭐 통계를 한게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개 이쪽에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여기가 뭐 가구, PCB, 회로 기판 업체, 그다음에 폐수 처리 업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이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대체로 현재 보면 그런 업종들의 변화가 생겨서 아마 배출량도 줄었을 거고 현재는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아마 미세먼지 문제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재 서구에는 다섯 군데 고정형 그 대기 측정소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입구에서 보셨을 텐데 차량으로 이동식 측정 장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즉시 가서 포집해서 검출하고 이제는 이게 어디서 무슨 성분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을 것까지 저희가 추적해내서 거의 100% 추적해서 해당 업체에 개선이나 필요하면 행정처분까지 하는 식으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5호선 차량 기지하고 건설 폐기물 처리장의 서구 이전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니까 아마 이것도 큰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저 다른 게 이제 그 대화에서 김포를 거쳐서 서구 검단을 거쳐서 다시 김포를 빠져나 그런 노선은 지금 논의 중인데 노선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강서구가 전제 조건처럼 얘기했던 게 강서구에 위치한 그 차량 기지하고 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포함한 한 7만 평 정도의 이제 그 야적장을 보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5호선 노선이 지나가는 자치단체에서 좀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김포가 받냐, 뭐 우리 서구가 받냐 했는데 사실은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립지도 벌써 30년째 쓰고 있고 뭐 소각장이니 뭐니 환경 관련된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받는 조건은 절대로 안 된대. 뭐 그렇다고 5호선이 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은 5호선도 와야 되지만 그거 받는 조건은 안 된다라고 이제 대체로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김포에서 김포시장이 이제 그 서울시하고 강서가 협의를 거쳐서 김포시에서 받겠다라고 돼 있는데 뭐 최종적으로 뭐 위치가 확정돼 있거나 뭐 이건 아직 제가 아직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전제가 돼서 그것만 해결되면 5호선 연장이 진행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전제 조건인 거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나머지 문제를 포함해서 노선과 특히 가장 이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김포시와 인천 서구가 합의를 하면 그 노선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한 노력이고 현재 그게 이제 그 재정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경우일 수도 있고 민간 사업의 경우도 있는데 사실 민간 사업자들이 좀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김포시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나온 그 사업에 대한 그 우리 저 그 재정 사업 같은 BC 분석이라 하고 이걸 하는데 이게 그렇게 썩 사업성이 높은 거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는 약간 좀 조금 홀딩된 상태인데 현재 인천시가 아까 논의드렸던 그 노선과 관련해서 그 용역을 1월달 아닌가 시작을 해서 아마 한 5, 6개월 걸리는 것 같아서 그 인천시가 추진하는 노선과 관련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관련 용역이 끝나면 그때부터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울시까지 해서 아마 논의가 진행될 거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차량기지나 이 문제는 전체 문제로 따지면 한 일정 부분인 거고 본질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5호선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 이런 거를 좀 나중에 결부시키지 않겠나 이러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청사진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매립지 문제는 이제 뭐 거의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큰 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무한정 갈 거냐 종료할 거냐 하면 당연히 종료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서 그 서울시나 경기도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할 거냐? 무슨 소리냐? 환경부를 포함한 이 수도권 매립지를 공동 운영하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4자 합의를 거쳐서 대체 매립지를 마련해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뭐 현재 여기서 매립 실무를 맡고 있는 매립지 공사 SL공사의 운영권을 현재처럼 환경부가 가져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인천시가 가야 된다는 주장 이런 것들이 엇갈립니다. 조금씩 엇갈리는데 대체로 그 종료해야 된다. 4자 합의를 통한 대체 매립지 방식으로 종료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전 단계로 과거의 2015년 합의대로 SL공사의 경영권을 인천시로 이관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입장이 현재 유종복 시장과 제 입장이 이제 같습니다. 되게 우리 국민의힘 입장도 그러하고요. 그 관련돼서는 뭐 어제 오늘 특별한 변수가 있어서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없으니까 그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석을 위해 가지고 청장님은 그 GTX D 노선 조기 착공하고 네. GTX 또 E 노선 신설 추구를 약속하셨잖아요. E 노선은 처음 들어보는. 아 그게 이제 그 전에 사실 이제 그게 영종 공항에서 청라를 거쳐서 이제 나가는 노선의 제안이 있었고 그게 중간에 이제 인천시에서 그 영종도에서 빠져나서 청라를 거쳐서 계양을 거쳐서 이 저 어디냐 김포가 부천쯤에서 그 D 라인과 만나는 Y자 노선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인천이기도 하고 같은 서구인 저 검단 주민하고 청라 주민 간에 약간 이제 그 이해가 약간 좀 부딪히는 측면이 있고 그 당초의 사업성은 그 D 라인 현재는 뭐 김부선으로 돼 있는 그걸로 돼 있죠. 그거로 확정된 거로 봐서는 검단 쪽 그 BC 값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 검단 주민들은 이거라도 빨리 하자 D 라인이라도 빨리 하자는 거였고 근데 이제 그 지난번 저 작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께서 D 라인과 별개로 E 라인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신 게 있고 그래서 저도 그걸 같이 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현재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Y자에 대해서 얘기가 다시 좀 있는데 이건 사실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그 검단 뭐 얘기 되나 검단 주민들께서 또 이러면 또 늦어지는데 하고 좀 노여워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GTX 사업은 그 전체 사업 마무리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이 급하지는 않다. 조금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어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데 또 얘기도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겠네요. 그 아까 젊은 층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여기서 놀고 공부하고 미래를 꿈꾸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청라 스타필드 동구장 랜드마크 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랜드마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또 구축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다행히 네. 저희가 재정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신세계 그룹이 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 떠도는 소문을 제가 들은 걸 종합해 보면은 그 신세계 뭐 그 부회장 머릿속에는 이거를 위해서 신세계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스타필드를 상정하고 스타필드의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 그 랜더스 야구단까지 인수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제가 그 뭐 부회장님 머릿속에 들어가보지 않으니까 알 수 없으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앞으로 뭐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 어떤 아주 매력적인 아이템이나 이슈로 가 사람을 끌어모은 뒤에 그 안에서 다양한 소비활동, 경험활동을 하게 나가는 게 아마 그 정영준 회장의 구상이라고 치면 그거에는 여기가 적합한 장소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타필드 위에 돔 구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돔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밑으로 안으로 야구장이 들어가는데 그 야구장이 있는 그 주변으로 우리가 아는 그 쇼핑몰이나 대형 그 마트 같은 게 당연히 들어가죠. 더한 거는 그 건물에 붙여서 호텔을 짓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것처럼 호텔 객실에서 야구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야구장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아직 그 설계 중이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초에 관계자들에게 초안을 갖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도 미국 어딘가 있습니다. 그 삼루 쪽인가 일루 쪽에는 수영장을 만들고 수영장에서 야구를 볼 수 있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는 인터넷상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상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런 우리가 잘 보지 못했고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게 현실로 나오면 그 당연히 아주 매력적인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더한 거는 그게 2만 2천 석 규모의 야구장이고 이게 그러면은 144게임이니까 72게임의 홈 경기가 벌어지는데 대체로 우리 그 전에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예, SSG 랜더스가 성적이 괜찮아요. 그러면 객석 점유율이 관객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72일은 최소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 이게 4만 석 규모의 실내 공연장이 됩니다. 공항에서 30분 거리는 공연장인데 제가 그쪽 그 회사 측 관계자들하고 농반 진반으로 그랬어요. 이게 이제 27년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뭐 현재 제 임기를 지난 뒤에 합니다만은 내가 없더라도 그 개막 공연을 BTS 했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BTS가 유명 그 현재 그걸 뭐 전제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BTS가 그때까지 현재의 그 지명도나 세계적 관심을 갖고 있다고 치면 제가 보기에 거기서 청라 스타필드 그 공연장에서 그 BTS 공연한다? 그거 한 방으로 제가 보기에 청라는 세계적인 장소가 될 거고 아마 전국은 물론이고 특히 수도권의 그 젊은 층들의 여러 가지 소비자들에게 청라 스타필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을 청라 지역을 서구를 그 무형의 콘텐츠를 만들고 뿌리고 공연하는 그 K대중문화의 제작 공연 그 기획의 산실로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게 뭐 불가능하지 않은 게 이 스타필드가 있는 바로 아래 그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복합 단지가 현재 준비 중입니다. 빠르면 올 말에는 이제 그 착공을 하게 되는데 병원은 27년 완공이고 전체 사업 부지는 28년 완공입니다. 그 바로 밑이 뭐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코스트코 매장이 내년 초까지는 오픈할 거고요. 그 옆에 뭐가 들어서냐면은 문화 콘텐츠 제작단 영상 문화 콘텐츠 제작 단지. 쉽게 말하면 드라마를 찍는 세트장.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엔 CG 같은 후반기 작업을 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작은 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청라의 마지막 남은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K-POP 아카데미다 아니면 무슨 뭐 시끄러워지는 데 무슨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적인 기획사들 있잖아요.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기획사의 사무실 뭐 본사가 오면 제일 좋고 그걸 여기 유치하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자기들도 사실은 뭐 이게 뭐 사옥 하나 달랑 짓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작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공연장도 있고 이런 제작 단지도 있고 공항이 30분 거리고 이 공항에서 따지면 반경 4시간 안에 뭐 한 몇 명이 사는 이런 지역의 그런 거점을 만드는 게 굳이 본인들이 어디 뭐 성수동이나 강남에 있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묶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서구 청라라는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지명도 잘 못 돌아본 동네의 미래를 이걸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뭐 저는 그게 전혀 허황되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인천시장에서는 송도를 뭐 바이오 단지로 뭐 어디를 뭐 반도체 특화 단지로 하는데 여기 서구는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만 이미 그 제조업을 들여오기에는 좀 작아요. 여기는 대체로 이미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조업은 그 수소 관련 산업의 아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만으로 서구 전체 설명할 수는 없고 그것과 함께 이 무형의 가치를 만드는 무형 콘텐츠를 통한 무형의 콘텐츠를 통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보여주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또 다른 2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도시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꿈 같은 거죠. 꿈의 도시가 있는 건 좋죠. 아, 그럼요. 여기가 정말 길이 딱 그 길이라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 개발 시대, 제조업 시대에는 그 수도권의 제조업과 부산항의 항만을 연결하는 경부축이 개발의 근본이었어요. 지금도 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격가지로 나온 게 경인 라인이 있었단 말이죠. 경인 고속도로 라인. 여기에 우리가 구로동도 시작하는 국가산업단지 1, 2, 3, 4, 그리고 5, 6이 부평 주안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런 역사도 있는 데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인천공항이 생기는 바람에 그전 없었던 새로운 발전의 축, 활주로가 생긴 거죠. 이걸 근데 이 딱 중간에 서구인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나머지 끼어있는 자치단체들보다는 저희가 땅도 크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나 인구 잠재력이 저는 좀 약간은 좀 위에 있다고 보니까 이 기회를 제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물론 거기하고 저희가 뭐 경쟁하고 싸우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구 제가 서구청장이니까 서구의 미래는 좀 그리고 그걸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한번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 그런 걸 준비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 예. 이 스타필드라든지 의료복합단지라든지 그렇습니다.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치인들이 말이 이게 말은 빠른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그 하나하나 사업들이 몇 조씩이어서 본인이 못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여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엮어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진주가 굉장히 있는데 어떻게 꿰어야 보물이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마침 여기는 사실은 글로벌 금융기관인 하나금융그룹의 본사가 들어섭니다. 그 본사 건물도 굉장히 멋있게 짓고 있어요. 다 인접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스타필드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제작, 기획, 교육까지 포함한 일관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지역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서구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이 서구 주민들한테 또 그걸 듣는 많은 또 전국의 분들한테도 큰 도움 되고 단지장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거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을 재생하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사실 불가능해요. 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근데 신도시 만드는 건 너무 쉽습니다. 신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약간 그 우리말로 도넛 모양으로 지금 발달해 있어요. 서울은 뻥 뚫려 있고 주변만 튼튼하게 토실토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이 토실토실이 언제까지 토실토실은 아닐 거거든요. 다시 그 핵심이 다시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수도권 전체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지만 인천도 그렇다고 치고 하지만 이거를 현재 단계에서 끌고 가는 리딩 시티도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쨌든 서울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 자치단체가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토지 땅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 잠재력을 봐가지고 저는 그 앞으로 당분간에 적어도 한 1, 20년 정도는 이 수도권에서의 이제 그 좀 매력적인 도시 뭐로 갈 거냐. 사실은 뭐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할 때 그 미국의 포틀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외곽이지만 그 자연 경관도 좋고 여기 환경적 조건이 좋다 보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으로 뜬 도시가 있어요. 예. 미국도 각각 자신 도시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보면은 위치로도 서쪽 끝이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기반이 있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뭐 매립지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발전소도 4개나 있고 그러니까 환경도 아주 안 좋은데 근데 그걸 한번 딛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그 약점을 딛고 그래도 살만한 도시, 환경적으로 뭐 쾌적하진 않더라도 문제가 없고 건강관리에 문제가 없는, 더군다나 그 세대별로 좀 화합할 수 있는 도시 같으면 여기는 좋은 게, 어찌됐건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 뭐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체 주민의 한 40% 정도는 이 내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절반 정도의 숫자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위치상 여기가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 예. 교통 여건도 좋아지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어쩔 수 없이 그 국가의 발전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약간 신도시가, 외곽의 신도시 같은 지역이지만 예. 환경적 특성을 딛고 거주하는 데 좋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고 내가 나이 들어도 은퇴해서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진 도시,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도 뭐 전체적으로 땅이 없습니다만 30%, 34% 이상의 녹지와 공원이 있고, 우리 한번 가보세요. 청라나 그 검단 같은 데는 도시 자체로 설계는 최신형 신도시입니다. 뭐 분당이나 일산은 일기라고 하면 여긴 거의 뭐 최신형이에요. 특히 청라 같은 신도시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못 만들어집니다. 워낙에 조성 원가가 쌌기 때문에 도시 안에 30만 평 규모, 30만 평은 일산 호수공원보다 큽니다. 30만 평 규모의 호수와 커널웨이를 담고 있는 도시인데 제가 보기엔 사업성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절대 그런 다시 못 나옵니다. 아, 청라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걸 기반하면 저는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도시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사 오십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제 고가의 주택들을 매각하고 여기 와서 여기 교통이 나쁘질 않으니까. 특히 요새 같은 뭐 국내 교통도로는 해외 교통면에서는 뭐 과거엔 우리가 왜 강남이었냐면 사실은 이런 얘기 해야 되나? 골프장 가기 쉽고 빠르고 강원도 놀러가기 좋았거든요. 이제는 강원도나 골프장이 더 이상 매력적인 데가 아니에요. 이제 다 나가잖아. 그러면 그게 여기 뭐 용인 근처나 이 강남도 좋지만, 좋죠 물론 여전히 좋지만 이 공항 근처에 그 정도가 되는 데가 있으면 뭐 저는 사는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여기서 환경 문제나 복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구를 세대를 넘어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꿈의 미래를 갖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뭐 K 대중문화의 산실, 세계적인 공연장, 그리고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요즘 부족함이 없는 매력적인 도시 서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